한자 900. 부뚜사님 어디 편찮으세요?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구나. 난 하나도 안 추운데. 맞아, 나도 하나도 안 추워. 에이그, 내가 너희들하고 갔냐? 부뚜사님, 그래도 오늘 한자 찾으러 가는 거죠?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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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가요. 네? 그래, 한자 찾으러 가자. 오늘의 한자, 온, 낫. 자, 오늘 찾을 한자는 따뜻할 온자와 따뜻할 난자이니라. 네, 선생님. 자, 두 한자가 숨어있는 곳은 바로 저곳이다. 자, 자, 자.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곳은 온천? 어디 한번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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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으아! 아이고, 나의 실수. 그래도 따뜻해서 좋네. 따뜻할 온샘천. 허허, 좋다. 와, 부도사님, 여긴 웬일이세요? 아, 감기 기운이 있어서 따뜻한 온천에서 쉬려고 왔지. 아하! 따뜻한 온천을 찍으면 따뜻할 온자를 찾을 수 있겠지? 한자 찰칵이로. 찾았어! 따뜻할 온! 따뜻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와 음을 나타내는 한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따뜻할 온. 기온, 온도 할 때의 온자가 바로 이 온자란다. 오! 여기 햇볕이 정말 따뜻하네. 그렇다면 한자 찾기 전에 잠깐 누워서 햇볕 좀 쬐어볼까? 어허, 뭘 한다고? 부도사님, 뭐하고 계신 거예요? 따뜻한 햇볕 쬐고 있었지. 따뜻한 햇볕? 그래,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곳을 찍으면 따뜻한 난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. 해를 뜻하는 한자와 음을 나타내는 한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따뜻할 난. 난방, 난로 할 때의 난자가 바로 이 난자란다. 따뜻할 온, 따뜻할 난. 오늘의 한자 찾기 성공! 친구들, 하나 더 배워볼까? 따뜻할 온, 따뜻할 난, 온난. 온난은 날씨가 따뜻하다는 뜻으로 온난기후, 온난전선 등으로도 쓰인단다. 알겠지? 네, 선생님. 친구들도 손을 들고 한번 따라서 써봐. 따뜻할 온! 따뜻할 난! 아유, 개운하다. 따뜻한 곳에서 좀 쉬었더니 몸이 개운하고 좋구나. 우리가 한자 찾으러 다니는 동안 스승님은 계속 놀기만 하시고. 그런 게 아니고 천하야 무저가 몰라요. 얘들아, 같이 가자.